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조직적인 선거범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계, 괴수조의 총행동대장이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선관위에 취임한 김용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뭐 유감스럽게도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거 부정이 까발리게 되면은 최인규급에 아마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앞서갔던 그런 조혜주전 사무총장 김세한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뭐그 사람들은 늘 공무원이었던 늘 공이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엄격기에 그냥 장관급 그렇게 성진이다 이렇게가 그냥 가가지고 덤탱이를 쓴 거죠. 덤탱이를 썼든 덤탱이를 쓰지 않을 건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질적인 행동 주체는 바로 김용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아주 확실히 그냥 못을 박습니다. 김용빈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소위 수개 괴수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형식적인 여러분들 책임을 지야될 사람은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설 수가 없다면 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골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개요를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별 사전 득표율이 69% 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는 48%대 4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한 겁니다. 이한 건만으로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그냥 범죄 집단으로서 그냥 간과하거나 국민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무자비한 조작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지금까지 보면은 한 일주일 남짓한 시기 동안에 국민의 힘의 순뇌부는 무슨 당정 쇄신이니, 민심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만, 뭐 그냥 다 그거는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그냥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복을 선 거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3천명으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엄청난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밝혀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압승시키는 총선 대선 지선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국힘당의 순회 보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정도 뭐 어떻게 가다가 재수가 없어서 똥을 밟았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이부분에 이름들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배하에서 실질적인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게 될지 이게 이럼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주도한 무자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어둡습니다. 사건이 밝혀질 가능성이, 그러나 저는 성정이나 품성 자체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두고 뚫고 여러분들 계속해 삶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채널 탄압은 가하지만 채널은 폐쇄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한, 여러분들, 뭐, 여한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뭐, 국민들이 그것을 받고 뭡니까? 뭐,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면 그걸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선관위가 진짜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가했는지를 아무도 여러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냥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협력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여했는데 한 150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해서 50명을 가지고 그냥 더블당을 밀자. 이렇게 결정하면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밑에 나오는 통합선거인 명부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2024년도에 우리가 용을 써가지고 국힘당이 200석을 달성될 하자. 이거 다 제가 볼땐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 그냥, 뭐, 그냥, 뭐, 사기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기는 좀 심하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진짜는 15% 정도가 여러분 선거인 수 가운데 15% 정도가 사전 투표에 참가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엿장수 마음대로 한10%업업 업하자 25%로 발표하고 그냥 예2 5하고15% 차인 10%를 가지고죠 더블 당한 게밀어 주게 되면은 뭐 대선, 지선, 국회의원 선거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그런 사안입니다.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좀 길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잘라서 여러분들 내보내는 그런 방송도 많이 공유시켜 주시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그렇게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다음에 또 구독 여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고 이게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우 나라만 아니고 네가 앞에 가서 그냥 싸우다 죽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싸워야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건을 일일이 이런 눈여겨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시간이 좀 있고 그 사건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좀볼수 있고 조금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의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전부를 더불당 진교훈에게 넘겨줘가지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 낸 것은 역대 공직선거의 부정직선거 역사에서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더불당이 개헌저지선을 돌파할 것인가를 여러분 낱낱이 보여준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오늘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사기라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었던 10월 7일날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선보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22.64%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방식의 사기를 칠 겁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50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하고, 50명만큼을 뭡니까? 예, 본인들하고, 예, 짝짝꿍이 되어 있는 더불당에게 줄 겁니다.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방법이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다. 제이 전문가가 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역대 사전투표 중 최고. 2024년 총선에서는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하라고 이런 데 독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15%는 25%를 올리고 20%는 뭡니까? 40%를 올리고 그냥 그렇게 조작해 가지고 결국은 더블 도둑당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당 지배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번에 낱낱이 까발리진 겁니다. 이 보통 사건이 누가 당선되고 누가 당선되지 않고 그런 사안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시켜 주시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저도 추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